네, 이번 시간에는 NBA 요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총두 강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제에 대한 설명보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버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처럼 문서 밑에 아두이노 디렉토리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NBIoT-IoT 아두이노 마스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개 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TPB23 C++ 파일과 TPB23 헤더 파일 두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헤더 파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C++ 형태로 되어 있는데, 퍼블릭 파트와, 그리고 프라이빗 파트입니다. 퍼블릭 파트는 이 해당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외부에 공개해서, 외부에서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생성자 부분, C++의 생성자 부분이 이렇게 생성자 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rivate이라고 하는 부분은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동작하는 동작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라든지 이런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고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보시면 public으로 되어 있는 생성자에는 스트림 형태의 시리얼과 디버그 두 개가 들어가고요. 예제 파일에서 처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init, 네. NBIoT 모듈을 init하는 부분, 그리고 제조사의 그 리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CGMR, IMEI, 그리고 change device functionality라고 하는 시펀의 값을 현재 설정된 값을 얻어오는 시펀, setcpon 두 개의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CIMI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거, CIMI라고 하는 단말기 고유의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라고 하는 이 값을 얻어오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DP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이 NB-IoT 모뎀이 3G 그 LTE망에 접속이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CAN Conn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현재 이건 이 함수는 동작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CSQ, 이제 현재 NB-IoT 모듈의 신호 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파워는 현재 NB-IoT 모듈이 어떤 시그널 세기로 외부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요. SNR은 신호 대 잡음비.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텐데 소켓을 만들고 UDP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클로즈하고 소켓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고 소켓 샌드죠. 소켓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소켓 리시브 이런 네 가지 필수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이 내부에서 이 퍼블릭 함수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동작하는 거고요. 동작하는 함수들이고 이 함수들은 AT 커맨드를 처리하는 함수와 그리고 커맨드에서 가져온 값을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이제 랩 단말에서 동작하는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트레이스 함수와 그랩 현재 아두이노 보드에 남아 있는 메모리 양을 확인하는 프리램이라고 하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부에서만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로 이런 시리얼, 디버그, 타임아웃, 소켓 그리고 UDP에서 갖고 온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리드 UDP 이런 다섯 가지 프라이빗 변수들이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의 세부 구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PB23 NB-IoT 라이브러리인데요. 예. 사실은 코드는 실제로는 약 900라인 가까이, 885라인 가까이 되는 코드로 좀 코드가 짧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 구현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MBIoT AT 커맨드 레퍼런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들을 신규로 내가 추가를 하려고 할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다 신규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다음에 새로운 커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커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예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아두이노 상에서 동작시킬 수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닝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생성자에 보면 생성자는 두 개, 그 MBIoT 연결되는 시리얼과 그리고 디버그 시리얼. 이거는 현재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0번이랑 1번 필에 있는 시리얼이죠. 이거를 받아서 이 시리얼을 받아서 세팅하는 부분이고,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MBIoT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초기화 상태를 체크를 사용자가 AT 커맨드를 통해서 MBIoT 모듈이 동작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모뎀을 먼저 리셋을 시킵니다. AT 플러스 NRB라고 하는 명령을 줘서 모뎀을 리셋을 시키고, 그 다음에 리셋되는 동안 5초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모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AT를 보내고 AT를 보낸 다음에 OK를 받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AT를 명령을 보내고,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OK가 나오면은 빠져나가서 성공이라고 하고,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패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닛을 호출해야 되는 건 실제 MBIoT 모뎀이 하드웨어적으로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이닛을 호출한 다음에 예제를 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라이브러리 소개했던 CG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들을 처리하는 건데요. AT 플러스 CGMR이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서 이 명령이 처리가 되고 난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실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한 이후에 이 가져온 값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보낸 SGMR이라고 하는 버퍼에다가 실어서 값을 보내게 되고요. 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은 앞에 있는 이 함수의 반환 값은 얘가 이 함수들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함수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0이 아닌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인데요.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GMR이라고 하는 값을 정상적으로 얻어왔을 경우에는 0을 반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을 반환하게 됩니다. IMEI도 마찬가지고요. IMEI도 CGSN에다가 1을 넣는 명령으로 보내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스트링에서 플러스 CGSN 이후에 나오는 문자열들을 가져와서 그 값들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시펀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시펀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가져와서 그 문자열을 정수열로 변환을 해서 밸류라고 하는 사용자가 보낸 정수형 변수에다 값을 넘겨주고 상태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시펀 뭐 CIMI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PDP, PLMM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init 다음에 전체 예제에서 보면 can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콜했는데요. can connect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AT 플러스 CE alleges라고 하는 명령어를 보내서 현재 MBIoT 모듈이 접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네. 현재 LTE 망에 접속이 돼야 통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LTE 망에 접속이 되면 뒷부분에서 1이나 5의 결과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이나 5면은 얘가 접속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리턴 제로를 주고 빠져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 접속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리턴 1을 하게 됩니다. 네, GPR 아직 LTE 망에 붙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can connect 함수를 항상 확인을 먼저 해보고 얘가 LTE 망에 붙었는지 확인해보고 붙은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뭐 UDP라든지 이런 통신 명령을 보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CAN connect라고 하는 함수가 좀 중요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IP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동작이 됐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no answer라고 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getSecur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모뎀 내부에서는 CSQ라고 하는 형태의 이 값을 주는데 이 값을 가공해서 이 값에다가 수식을 넣어서 RSSI 값을 구하게 됩니다. RSSI 값은 아시는 것처럼 0에 가까워질수록 수신 감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RSSI 변수를 여기다가 주소를 넘기게 되면 RSSI 값을 구해서 사용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통신사마다 스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RSSI 값이 나오지 않으면 통신을 하지 말라 뭐 그런 뭐좀 권고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SQ 값이 만약에 99로 나온다. 그러면은 리턴이 1이 되는데 이건 CSQ가 99라고 나왔다는 거는 아까 캔 커넥트하고 마찬가지로 캔 커넥트에서 아까 그 1이나 5가 반환되지 않고 다른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네트워크가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캔 커넥트를 확인한 다음에 CSQ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마 99가 나온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그널 파워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신 감도가 낮은 곳에서는 모듈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그 송신 파워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통신사에서 시그널 파워가 몇 이상인지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그널 파워에다가 시그널 파워에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넘기게 되면 NUE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기서 시그널 파워를 구해서 사용자한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마지막이죠. SNR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신호대 잡음비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NUE STATS라고 하는 명령을 콜한 다음에 SNR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가져다가 파싱을 해서 이 SNR 값을 사용자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사용자는 SNR 값 그리고 시그널 파워 값, 그리고 RSSI 값을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